2022년 9월 7일 수요일 예심찾기 다니엘 기도입니다. 우리 집에 코로나 환자가 있는 관계로 내일 예정되었던 교회 청소를 갈수 없게 되었습니다. 제가 직임을 맡고 있어서 꼭 가야 되는 자리인데 오는 사람들이 다 아이 엄마들이기 때문에 코로나 환자가 있는 저희 집에 제가 가면 안 좋은 건 당연한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갈수 없게 되었습니다. 그런데 저를 대신해서 이 일을 맡아서 자기 일처럼 해줄 사람이 누구일까 저는 고민이 되었습니다. 함께 청소하기로 한두 명의 집사님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정말 자기 일처럼 도맡아서 책임을 지고 할 사람이 누구일까 그 사람한테 먼저 연락을 해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. 나이는 더 어리고 자녀가 아직 막내가 100일밖에 안된 아이가 있는 집사님이었는데 그 집사님은 임신 막달일 때도 교회 청소하러 오고 아기가 갓난아기일 때도 아기와 함께 청소하고 했던 그런 신실한 자매님이었습니다. 신앙 경력도 짧았지만 교회 일에 늘 진실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함께 봉사해주고 헌신해주었기에 그 집사님이 먼저 생각이 났고 그 집사님께 사정을 말씀드리고 부탁을 하였더니 남편과 함께 제 몫을 제 하지 못하는 몫까지 함께 해주겠다고 선뜻 말해주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. 하나님이 쓰고 싶은 사람, 하나님이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, 하나님이 마음 편히 맡길 수 있는 사람도 이런 신실한 사람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하나님은 나를 과연 어떤 일을 맡길 때 이렇게 믿음직하고 충성되고 신실하고 진실한지 나를 보시지 않을까, 나를 판단하시지 않을까. 그 저울에 내가 못 미치는 것 같아서, 나도 하나님 보기에 어떤 일을 맡기든 작은 일에도 충성되이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하나님, 코로나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어서 감사합니다. 하나님, 이 시간이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, 가족들의 안전을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. 하나님, 오늘 하루도 너무 고맙고 감사한 하루였습니다. 내일도 호흡을 허락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